내가 시세를 차익을 보고 매도 관점에서 들어가야지 이걸 홀딩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 의도대로 의지대로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거는 항상 금리는 이제 한국 금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성장일기 꿈꾸는 자본가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와 머니 사이클이라는 책을 쓰신 안동훈 작가님을 모시고 주식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주식투자 머니사이클을 쓴 그 안동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 20년 정도 주식 경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센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하는 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안동훈 작가님을 섭외한 게 책이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사이클로 설명하신 게 너무 좋아가지고 섭외를 했고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투자를 이제 주로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동안 막장이 막 좋았다가 요즘 조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개인 투자들이 주식 투자로 손해 보는 이유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님들한테서 많은 질문을 받는데 네. 저도 뭐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네.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은 투자와 그 투자와 시세 차익에 대한 투자 전략이 혼돈돼 있다라는 거죠. 투자와 시세 차익이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어떠한 기업은 투자로 접근해야 되고 네. 어떠한 종목은 네. 예,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해서 뭐 투기, 단타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투자에 해당되는 기업을 네. 그 단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그다음에 이건 분명히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치고 빠져야 되는데 네. 치고 빠져야 되는데 이거를 장기 투자로 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주식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기업들에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투자 그러니까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는 기업이 있고 또 다른 거는 그런 거 상관없이 네. 가격이 변동이 생길 것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측해서 예. 기업을 접근해야 된다. 예.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네. 투자와 관련된 기업은 일단은 네. 이제 그 굳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네. 그 업종 대표주가 맞아요. 예. 업종 삼성전자. 대표주.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다음 시세와 관련된 거는 네. 뭐 이제 변동성이 큰 거니까 네. 당연히 작전주가 여기 해당되고 네. 테마주, 급등주, 네. 그죠? 요즘에 이제 공모주가 또 한창 유행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 공모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기업에 대한 어떠한 가치가 있어가지고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네. 공모주 투자 전략 자체가 네. 치고 빠지는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SK바이오펀드 같은 경우 네. 26만 9천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공모가가 거의 5만 원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거의 1년 동안 그 주가 빠진 게 보면 10만 7천 원인가 10만 4천 원까지 빠져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12만, 13만 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아무리 기업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테마라든가, 공모주라든가, 네. 급등주라든가, 네. 뭐, 우리 흔히 이제 작전주 이런 것들은 내가 시세를 차익을 보고 매도 관점에서 들어가야지 이걸 홀딩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시세 차익을 보고서 투자하는 종목들은 이거는 뭔가 그 기업이 가진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뭔가 그렇죠. 수급 이런 게 더 중요하시는 예. 건가요? 네, 예,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주식에 대한 얘기를 뒤로 하고 이제 경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예, 하는데 예. 경제를 움직이는 게 대체 뭘까요? 우리가 경제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예. 뭐 호황도 왔다가 불황도 오는데 이런 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대체 뭔가요? 우리 저기 뭐 투자님들한테 제가 그 질문을 드릴 때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가게를 차릴 때 예.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가게, 그때가 뭐 음식점이랑 차릴 때. 네, 옷가게를 차리시든, 아니면 뭐, 핸드폰을 차리시든, 네.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게 뭐. 사람이 많이 다니느냐. 네. 네. 그러니까 유동인구지 않습니까? 네, 소비자. 네. 소비자. 근데 소비자도 뭐, 각 업종마다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거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가게를 차리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실 때 또 필요한 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겁니까? 예, 돈. 네. 네. 그러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이 경제가 돌아가려면은, 수급 이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소비자가 얼마만큼 많이 있냐 적게 있냐 그게 첫 번째고 왜냐하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요.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돈이죠 돈.
적절할 때 돈이 들어오고 네. 적절할 때 돈이 또 이렇게 나가고 네. 투자죠, 투자. 네. 돈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네. 생산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고.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잘 작동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회사나 아니면 뭐 우리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문제가 발생하죠. 네. 그래서 경제 하나의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네. 갈 수 있고, 그 다음 네. 좀 더 본다 그러면 경제라는 거, 이 모든 걸 합쳐놓은 게 경제잖아요. 네. 국가 경제.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인구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5천만 인구가 아니라 소비자죠, 소비자. 소비자. 예. 네. 그래서 소비자의 패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금리인데, 돈, 자본과 관련돼서는 역시 이제 그 금리라는 게 그 매우 지배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럼 우리나라 뭐 인구가 줄어든다고 막 하잖아요. 예, 예. 근데도 우리나라 미래가 밝을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이제 그, 이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떠한 경제 상황이라든가 사회 현상을 네. 봤을 때 이거를 하나 이제 그 현상을 곧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되고 네. 이거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혜주가 있고 피해주가 네, 있듯이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투자자 입장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소비자 하면 생산 가능 인구라 하는데 그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64세 그 베이비 부모들이 다 은퇴를 하고 계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은퇴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은퇴 직전에 관심을 가졌던 그 산업들이 있어요. 네. 그 산업들이 굉장히 흥행했고 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다시 주춤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재빨리 거기에 맞춰 투자할 수 있는 거. 예, 저는 그렇게 투자라는 건 항상 상상력이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총인구로 볼 게 아니고 생산 가능 인구. 그렇죠. 예. 그 소비자 인구를 봐야 되는 건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총인구로 보면 뭐 감소가 이제 뚜렷이 보이니까 이거는 뭐 말할 게 사실 없는 거고 경제에 미친 영향도 사실은 좀 변화만 있을 뿐이지 분명히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제 그거는 볼 때는 그 소비자가 늘어나는 시장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고령화 되면은 예. 고령화들이 이제 인구가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소비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2016년 8월달에 우리가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그 인구 이제 지진, 인구 절벽 그렇죠.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항상 어느 경제지나 사회지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흘려들었지만은 네. 이미 이제 그 어린이 인구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노인 그렇죠.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어린이 인구 산업이 그와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하향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웅진 그룹 있잖아요. 아가방 컴퍼니도 네. 있고 웅진 싱크빅도 네. 있고 네. 그죠? 손오공도 있고 네. 손오공은 뭐 중국에 이제 팔렸고 네. 중국에 팔리려고 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니까 바비 인형이라 네. 거기다 팔렸고요. 네. 아가방 컴퍼니는 거기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 팔렸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손을 떼셨잖아요. 네, 그 회장님이. 그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어린인 것 저출산 때문에 발생한 어떤 근본적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리고 이제 뭐 여담이지만, 네.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이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네. 유일하게 이거를 극복한 기업이 그 유명한 아기 상우성. 네. 어떤 삼성 출판사. 아. 삼성출판사의 자회사 아기상호성을 만든 그 회사거든요. 아, 네네. 예, 그 다음에 아트박스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삼성출판사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린이 산업과 관련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예, 10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 그런 이제 인구 변화 속에서 대비를 잘한 기업은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네. 그지, 그대로 그 절벽, 그러니까 맞닥뜨린 기업들은 이제 네. 하향을 하는 거고. 요즘에 이제 신문 보면은 양적완화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네네.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이것도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네. 예, 우리가 저희가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공부할 때 네. 우리가 이제 지극히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주느냐 안 네. 빌려주냐 그 차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하는 역할이 경기를 부양시키기도 하지만 과열되면 또 조정도 하죠. 네. 예. 그다음에 안 돼 경기가 이제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 우리가 이제 2020년 3월달에 코로나 터지면서 팬데믹 터지면서 네. 전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에 이제 봉착했는데 네. 중앙은행이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금리 정책과 통화 정책인데 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제 돈을 많이 푸는 거죠. 예. 그리고 금리도 역시 그 이제 0.25% 거의 0에서 0.25% 급락을 시켰는데 이 양적 완화는 뭐냐면 일단은 일이 터졌으니까 뭔가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돈을 푸는 거를 양적 완화라 하죠. 예. 그럼 돈을 풀면 왜 경제가 좋아진 거예요? 일단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일단은 이제 한계 기업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한계 가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데로 가서 돈이 좀 숨통이 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시중에 돈이 많이 흘러가는데 네.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어려운 부분만 가는 돈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한테도 돈이 가게끔 됐죠. 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신용도 높으신 분들. 네. 예. 그죠? 그러니까 재작년 2019년도에는 대출을 못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출 받으라고 전화도 오고. 그죠? 네. 예. 근데 이 돈들이 상당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중앙은행에 돈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한 개 기업이나 한 개 가게로 간 양에 비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한테 간 양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강남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임대 비어 있잖아요. 네. 비어 있는데 근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거리 보면은요 건물 짓고 있어요. 네. 이 어려운 시기에 건물을 왜 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돈이 풀렸으니까 네. 돈을 좀 받으란 얘기인데 네. 그럼 이 돈을 받으면 그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뭐냐면 대출 받아서 했겠지만은 네. 뭐냐면은 이제 은행한테도 이자도 주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설계 건축 사무소 네.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 들어갈 거고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들 또 채용하실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상권 또 네. 살아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또 의도적인 목적이 있죠. 그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생겼으니까 네. 뭐 안 먹던 뭐 음식도 먹고 네. 뭐 안 가던 여행도 다니고 이런 맞아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부동산으로도 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도 네. 갔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갔을 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기업으로 돈이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여러 가지 기업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는 주가가 상승하니까 소비를 하죠. 예. 그래서 이게 돈을 풀면은 그 응급처치 지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돈을 풀었을 때 양적 완화라는 거는 일종의 보면은 응급처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뭐 경제 어려우면 계속 돈을 풀면 되지 않나? 돈을 네. 많이 풀었을 때 생기는 뭐 문제점 이런 게 있나요?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이런 게 있죠. 뭐냐면은 최근에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13년 만에 네. 오뚜기가 네. 남의 거 올리는 거 네. 기사 보셨죠? 네. 네. 그 사실 그게 이제 그게 불편한 겁니다. 뭐냐면 돈을 많이 풀게 되면은 네.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뭐가 올라가냐면 물가가 네.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생활에서는 불편함을 좀 많이 느끼시게 되겠죠. 예. 뭐 아파트값 올라가고 이런 게 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물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현상을 보기 사회 현상이나 경제 현상을 보면은 참 네.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이런 말들이 물가가 네. 올라가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이 위축되는데 네. 근데 이게 또 투자 관점에서부터 그렇지 않거든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10년 전에 그 분양을 했던 아파트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멘트라든가 철근 네. 콘크리트 지금 그 가격을 하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지 네. 않습니까? 이미 10년 동안 얘도 올랐지 인건비도 그렇죠. 올랐지. 네. 이거는 뭐 건설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과 같은 기업도, 주식회사의 자체도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은, 물가, 이제 돈이 풀려가지고, 화폐량이 많아져가지고, 물가가 올랐다. 근데 나는 내 삶의 주머니, 월 생활비 쓰는 건 불편하지만, 네. 나의 통장이나 나의 부동산은, 네. 나의 증권계좌는 네. 자산이 증식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자산이라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물가에 대해서 안 좋게만 배웠는데 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경제가 안 좋아서 돈을 막 풀었어요. 그럼 이게 돈을 막 푸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라면값 오르고 막 물가 오른단 말이죠. 예. 그럼 이걸 정부에서 또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저거 하겠죠. 금리를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치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째는 네. 뭐냐면은 네. 지금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경기가 올라갈 때 네. 경기가 네.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할 때 회복이 된다고 할 때 은행 입장이라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뭐냐면 돈을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또는 뭐냐면 저금리로 냈으니까 네. 너 체력이 괜찮으니까 너도 이제 나한테 이자를 조금 줘야 되지 않겠냐. 예, 이런 어떤 그런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은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인상이 되는 거는 조건이 됐을 때 경기 회복이라는 조건이 됐을 때 금리 인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금리라는 우리가 이제 예금 금리 있잖아요. 예금 금리. 예금 금리가 제일 예금 금리의 가장 큰 적은 물가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3%를 내가 이제 그 1년 후에 내가 이제 예금했는데 1년 후에 3%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소비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1년 사이에 계란값이라든가 라면값이 올랐어. 그러니까 실제 받은 걸 보니까 물가가 1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나의 실제 금리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금이라는 예금의 금리의 가장 적은 물가라고 합니다. 그냥 물가가 올라가오면은 우리가 이제 금리하고 예금 금리하고 물가가 같으면은 네. 우리가 예금하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구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도적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의도적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 소비를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저축 쪽으로 돈을 가게끔 만드는 거죠. 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굳이 이 비싼 물건 사는 것보다 일단 한 템포 쉬었다가 그쵸. 예, 저축을 하자, 네, 나중에 네. 하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올리는 경우. 그래서 물가를 진정시키는 것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은 더 많은 돈들이 이제 은행 계좌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사회에 있는 돈들이 좀 줄어들면서 예. 그렇게 이제 물가가 안정된다는 예. 말씀. 심리적으로도 좀 돈 덜 쓰고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현실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좀 금리를 슬슬 올리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의도대로 의지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 예.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네. 항상 금리는 이제 한국 금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네. 미 기준 금리를 보셔야 돼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